여세이씨의 선서브로 시작됐습니다. 정인현이 받아줬고요. 이성권 올리고 봉기. 예, 그렇습니다. 뭐 나름 풀렸지만 그래도 수비 좌수비를 보고 있는 선수가 약간 긴장을 좀 한 듯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젊은 선수들 지금 양쪽의 선수들을 보면 기초가 단단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첫 득점부터 봉 잡았던 봉기현 선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 강한 서브요. 안정감 있습니다. 방향을 틀어냅니다. 봉기현 선수의 서브가 상대 수비를 약간 흔들었어요. 라인에 걸쳤고 머리로 넘깁니다. 역시 젊은 선수들이라 그런지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고요. 받을 수 없는 A보드를 넘겨버리는 멋진 공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선규 선수의 A각은 길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지금 찍어차서 비거리를 충분히 내고 있습니다. 네, 20대이지만 예, 이 족구 구령만 해도 굉장히 좀 오래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이 선수들은 훈련되어 온 선수들이고 즐기는 좋아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거리라든가 찰 시에 정확한 자기의 기본들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김성길 세터의 서브가 좀 빗나갔습니다. 보통 공격수가 서브를 넣는데 특이하게 여기는 세터가 지금 서브를 놓고 있네요. 그렇군요. 자, 네트 걸쳤고요. 이번에도 운이 따랐던 광주제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봉규현 선수의 안축 서브가 지금 수비를 흔들어 놓고 있어요. 네, 네트를 마침 맞았기 때문에 더 수비를 흔들 수가 있었습니다. 여수제이 씨 리시버들 생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힘이 들어가요. 네, 봉규현 선수 서브 방법을 조금 바꾸거나 힘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강공을 선택한 것이 약간 길었네요. 네. 근데 이 족구를 하다 보면 고관절 쪽에 특히 겨울철에는 부상이 좀 우려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절을 정확하게 이용하거나 내전근이나 외전근을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부상도 방지되고 충분하게 예, 몸 푼 다음에 연습이나 게임을 해야 되겠죠. 기가 막힌 공격 받아내나요? 그렇습니다. 죽을 것으로 지금 뭐 잡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따라서 이야. 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수제이씨의 젊은 선수들이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들이 잘 할 수가 있는 경기가 바로 이 족구 경기입니다. 마침 앞으로 포복하듯이 공이 뭐 바닥에 붙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끝까지 보고 낮은 것을 올리는 것이 바로 방법입니다. 네, 이번에 서브가 들어갔습니다. 이성권 올려주고 봉기현 정확하게 뒤쪽으로 연결됩니다. 생각보다 비거리가 멀리 나오진 않았습니다. 빠른 공격을 이어가 봅니다. 박자를 맞췄고 때립니다. 이번에도 잡아도 올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안테나를 피해서 정확하게 밀어넣었어요. 아, 몸으로 메이주고 예의치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박선규 불안해요. 떨어집니다. 이번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봉기현 선수의 리시브 상대의 공격을 리시브한 것이 밀려나고 말았어요. 예. 자, 공격 수간에 아주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이번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을 좀 빼고 김성길이 서브를 넣고 있고요. 봉기현 다운 크게. 예, 세팅이 잘 돼서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수 제이씨에서 자꾸 돌렸어요. 한번 더 살려냈습니다. 지금 시각을 노리고 있습니다. 김은태, 김성길 거쳐 박선규, 공기현을 그렸는데 걸렸습니다. 네, 좋은 수비 나왔어요. 때리기 어려운 코스인데요. 만들어봤지만 또 걷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여수 제이씨의 젊은 선수들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확실히 방어가 받쳐주니까 이제 예, 박선규 선수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도 잘하지만 수비가 탄탄할 때는 공격수는 얼마든지 더 큰 자신감을 갖고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상체 무게를 싣고 하체로 완벽한 공격 박선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윤현 길어요. 그래도 만들어봅니다. 자, 이분이 쭉 날카롭게 파고들면서 추격하는 광주제이십니다. 봉기현 선수의 A각을 노렸습니다. 약간 빗나가고 말았어요. 네. 이번에도 이성권 선수가 아주 편하게 대처를 해주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자, 인아웃에 대한 합의심을 요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경기 초반부터 일단 합의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숙화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양 팀 열기가 대단하고요. 화끈하게 달아올랐습니다. 네. 남태희님께서 양팀 멋진 두 팀 경기 화이팅입니다. 박빙의 승부가 될 듯합니다. 선수분 심판님들 수고하시고 파이팅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인으로 판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 예. 자, 이렇게 일단 확인을 하고요. 안으로 들어갔네요. 네, 들어왔습니다. 예. 정확하게 봤습니다. 역대시 선수들 빠르게 마음을 추스르고 경기해야겠고요. 광주의 서브입니다. 높게 박자 맞춰서 때립니다. 두 번의 방. 박선규 선수가 강공 강공 가다가 지금 엔드라인 쪽에 떨어지는 페이크성으로 살짝 밀어넣었어요. 그 박선규 선수 기본기가 돼 있고 상대 코트를 정확하게 잘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 근데 이 봉기현, 박선규 모두 일단 권투로 치면 이 스트레이트가 되니까 잽, 훅 다 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뒤거리가 많이 나오는 선수가 페인트도 할 수 있고 A 공격을 잘 찰 수 있는 공격수가 C 공격, B 공격을 제대로 찰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일단 공격이 조금 운이 깃들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수비가 있었던 박성규 선수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은 수비가 바로 공격을 잘 했지만 정우현 선수가 충분히 자수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타에 발을 맞으면서 빗나가고 말았어요. 네. 지금은 그냥 김지웅 선수가 받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약속 플레이라든가 아니면 콜 수비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자 이렇게 지금 충청남도 서천에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생활체육인들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또 일을 하고 주말을 이곳에서 보내는 거잖아요. 예예. 예. 그만큼 정말 족구에 대한 애정이 깊어야지만 좀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이 족구에 대한 어떤 매력에 빠져 있지만 네. 우리 감독님들이 젊은 시절의 선수들부터 많은 영향력을 기울여서 좋은 선수들을 만들기까지 후진 양성을 위해서 정말 노력한 양 감독님들입니다. 네, 자 문기상 감독께서 일단 작전 타임을 요청해서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JC도 21년도에 광주협회장기를 우승을 하고 또 초대회장을 맡으면서 성각이대학 출신들을 주축으로 지금 좋은 경기를 하고 있어요. 예. 또 채팅에 여수 JC의 세터분 굉장히 잘한다라고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김성민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대처를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몸매도 작고 그러지만 발놀림 빠르고 정확한 네. 판단. 특히 서브를 지금 보통은 공격수들이 하고 있지만 예. 세타가 특이한 점으로 서브를 넣고 있어요. 김성길의 서브. 세타가 저렇게 해서 안쪽으로 좋은 공기 서브를 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날카로웠어요. 받아내나요? 예, 여유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는 공격. 나이스 디그. 단숨에 넘깁니다. 예, 여유치가 않았습니다. 바로 때립니다. 큰 바운드. 에이보드를 넘겨버립니다. 득점 성공. 여수 JC. 박성규 선수는 키도 크지만 180, 100두분 키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를 정확하게 읽고 비거리를 충분히 낼수 있는 공격수입니다. 네. 찍어내는 각도가 정말 예술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선수들이 젊었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족구를 접했기 때문에 좋은 성격을 좋은 실력으로 앞선 경기를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서브로 정인현을 좀 괴롭혔습니다. 공기야 멋진 공격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기현 선수도 A각이 아닌 C각으로 비거리를 내서 A보드를 넘겨서 좋은 득점을 냈습니다. 예. 이번엔 이성권의 굿토스. 그렇습니다. 이성권의 좋은 토스가 바로 봉규현 선수에게 좋은 공격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명이 한 공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타나 공격만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수비부터 시작돼서 좋은 세타, 좋은 공격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저런 경우는 실수를 낳아서 좋은 공격이라든가 미치고 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견고해진 광주의 수비입니다. 연타 예. 읽었어요. 읽었지만 좋은 페이크를 쳤어요. 이번엔 막을 수 없는 것. 박성규 선수 대단합니다. 한번 공격했던 데를 또다시
파고들어서 또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점심시간 이후에 이 두 팀이 경기를 함께하는데 식곤증을 날려버리는 경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작하자마자 열기를 내뿜으로서 지금도 뜨거운 경기, 10점 가까이서 더 뜨거운 경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면전 안정감을 유지합니다. 와우! 그거 맞지만 포인트가 예, 투바운드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봉규현 선수가 공격하기 전에 이성원 선수의 정확한 토스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공격을 날 수가 있었어요. 추격하고 있는 봉규의 서브입니다. 아, 너무 정타로 맞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이기는 경기보다는 끌려가는 경기였을 때는 천천히 인터벌을 두고 임할 필요가 있는데 네. 조금 서두른 듯합니다. 자, 두 자릿수 득점은 먼저 여수가 올라갔습니다. 튼튼한 기본기를 갖춘 선수들한테는 서둘러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빠른 공격. 자, 일단 걷어 올렸고 살려냅니다. 아, 네트를 넘기십니다. 그렇습니다. 박성규 선수가 발등을 대서 수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토스를 위해서 먼 거리에서는 네트 쪽으로 좋은 너무 좋은 토스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공기현 몸이 잘 풀리고 있습니다. 석점차 상황 날카롭게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김은태입니다. 예, 좋은 서브에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박성규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우리 박성규 선수는 고집스럽게 지금 A각을 계속 노리고 있거든요. 예. 근데 A각을 지속해서 누릴 때 보통은 수비로 좋은 수비로 되는데 지금부터는 워낙 공격이 좋기 때문에 수비를 계속 흔들고 득점을 낳고 있어요. 예. 자, 이성권 선수와 이제 김지웅 선수의 호흡도 좀 더 맞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이 A 공격이 기를 때는 우수비한테 맡겨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봉기현 좋은 선택입니다. 봉기현 선수가 지금 그 선택한 방법은 페이크를 썼는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팅이 안 될 때는 저렇게 페이크를 가끔 써서 네. 흔들어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이제 페인트 동작 할 때는 이 디딤발의 회전이 굉장히 또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방향을 잡을 때 디딤발이 움직임에 따라서 발등이나 발코나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캐치를 해서 수비의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은태 올려주고 연타! 앞구를 놓지 못했습니다. 정윤현 띄우고 이성훈 선수의 수비가 좋았습니다. 봉기현! 자, 우수비 보고 있는 우리 김우경 선수 대단합니다. 자, 몸쪽으로 오. 자, 아직 휘슬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야죠. 자, 심판이 아직 못 본 듯합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자, 선수들은 지금 제이씨 와우. 그래서 제이씨 선수들은 끝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포인트를 따내는 광주고요. 여수 선수들은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선규 선수가 공격을 했을 때 상대의 봉기현 선수의 바디 타치가 아니냐 이런 그 합의심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자, 합의심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네네. 봉기현 선수 참 아름다운 표현을 했어요. 네. 내가 몸에 맞았다.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승패 이상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일단 좀 요청을 해보긴 했지만 그 이후의 상황이 많이 벌어져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먼저 득실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것이 선행돼야 되고 또 주심이 하다 보면은 사실 정확하게 못 볼 때가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바디 타치를 지금 예, 서로 인정이 되고 아 예, 그렇군요. 주심이 사실 못 봤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부심이나 아니면 라인심의 사인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겁니다. 네. 우기현 선수의 등 쪽에 맞았었군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또 인정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예. 이것이 비록 1점을 갖고 가든지 주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 심리적으로 깨끗하게 인정할까 하고 그 다음 경기를 위해서 그 다음 포인트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선수들은 늘 휘슬이 울릴 때까지 멈추면 안 그렇습니다. 된다. 그렇습니다. 예. 휘슬을 불어서 시작하고 휘슬에 끝나고 하는 부분은 몸에 베이스해야 되고 끝까지 본고와 틀리게 휘슬에 의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12대 8입니다. 리시브 불안해요. 떨어집니다. 자, 김성길 선수의 서브가 먹히고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타가 이렇게 서브성 공격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네. 서브를 잘 넣었어요. 저 작은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서브가 지금 상대의 광주 JC를 계속 흔들고 있거든요. 속도와 회전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그렇습니다. 서브를 계속 구사합니다. 네. 두 점 남았습니다. 과연 추격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올려내고 때립니다. 터치아웃. 세트 포인트 여수 JC. 예, 그렇습니다. 여수 JC에 비해서 광주 JC의 수비 위치가 부적절한 부분도 있지만 자세가 전체적으로 높아요. 아. 100m 달리기 할 때는 스탠딩 볼을 이용해서 낮게 출발하고 마라톤은 서서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 정도 선수의 뭐 도구방 할 때 거의 손이 땅에 닿듯이 해서 출발을 하는 걸 봤습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15-8 첫 세트 격차는 7점 차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두 팀의 경기를 보면 어느 팀이 기초가 튼튼하느냐, 공에 대한 집중력이 강하냐, 이런 차이가 바로 세트를 가져온 결과라고 봅니다. 네, 첫 세트는 20대 패기가 30대 형들을 조금은 압박했습니다. 과연 이 세트는 어떨까요?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옵니다. 부심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이따가 부심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 모시체육관입니다. 자, 이제 여수 JC와 광주 JC의 2세트인데요.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그렇듯 여수 JC가 진짜 우승 후보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팀이고요. 예. 말씀드렸지만 기초가 탄탄한 팀. 네. 중학교 때부터 족구를 다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광주 JC는 여기서 또 머무르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가 나갔고요. 여수는 지금 좌수비가 김종국 선수가 들어왔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광주의 첫 서브가 벗어나면서 1-0. 자, 김종국 선수 바로 이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왔습니다. 예. 그동안은 세타가 넣다가 지금 발등으로 감아서 회전을 깊게 주고 있습니다. UFO처럼 날아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높게 띄웁니다. 받아내기 어려운 높이. 카메라 감독님도 벌떡 일어나게끔 하는 멋진 샷이 나왔습니다. 족구는 카메라 감독도 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1. 봉규현 선수가 작심하고 이번에 좋은 세팅을 제대로 비거리를 냈어요. 네. 1세트에 비해서 2세트는 더 열기 넘치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토스 부드럽지 않습니까? 자, 부드러움과 부드러움으로 연결된 여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지금 세타하고 지금 우수비하고 수비 부분이 겹쳤어요. 예. 사전에 약속을 해서 그런 부분은 콜플레이를 하다든가 위치를 정확하게 봐서 수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김종국의 서브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런 서브를 넣는 공격수나 수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종국 선수가 투입된 것은 바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자 이렇게 해서 투입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여수는 이제 베스트 4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선수층이 두텁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종국 계속해서 우수비 쪽으로 보냅니다. 저 서브를 커버하지 못할 경우에는 김종국 선수랑 같은 동일한 위치 포지션 선수에게 계속 서브를 넣게 돼 있습니다. 네.
빼고 그렇죠. 상대의 우수비를 계속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김지웅 선수를 지금 타켓으로 삼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걸 극복을 하지 않으면 바로 전력을 노출하고 많은 실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1세트 이후에 바로 또 2세트의 흐름은 여수가 또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막상 막하의 그 팽팽한 경기로 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만 지금 서브를 흔들면서 계속해서 득점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봉기현, 아하,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봉기현 선수가 지름길로 가려고 지금 택하고 있는데 예,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선수 교체를 강행하려는 광주제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문기상 감독님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 지금 전 타이밍인가요? 아니면은 선수 교체인가 지금 보이지 않는데. 네, 지금 선수 교체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빠르게 좀 흐름을 바꿔내야 되는 광주의 상황인데요. 예. 지금 본경 문기상 감독님이 지금 그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 처방이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명의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김양우 선수가 네, 김지웅 그리고 이성건 선수를 뺐습니다. 그 자리를 다른 두 명의 선수가 채워내고요. 김양우, 정현우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한 포인트가 중요한 광주인데요. 이 김종욱의 서브가 일단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전이 강하게. 아하. 지금 또 네트를 넘기지 못하고 예. 예, 예. 지금 그 공이 발에서 짧게 갈 것이 아니고 공이 즉 발에 붙어있는 시간을 오래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번엔 한번 또 강하게 넣어보려고 했는데 잘못 맞았네요. 예, 네트를 지금 실점을 했습니다. 6대2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왔을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광주의 서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종욱 안정감 있게 김성기를 거쳐서 박선규. 자, 어렵습니다. 그냥 페인트만 치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깊은 각도를 봅니다. 잡아낼 수 없는 곳. 스코어 7대2 여수제이씨. 박선규 선수 보면 볼수록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런 각을 쉽게 내기가 힘드는데 중심축이 충분한 중심축을 가지고 A각을 내고 있어요. 예. 5점 차입니다. 축구에서 사실 차는 발보다 차지 않는 발의 움직임이 아주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도 아주 네트 넘어가자마자 바로 휘어 들어갔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서브는 실내이기 때문에 그나마 좋은 수비를 할 수 있지만 밖에서 인조잔디라든가 바닥 상태가 고르지 못한 경우에서는 수비를 아주 많이 흔들고 있어요. 네. 이번엔 봉기현이 아예 잡을 수 없는 그런 높이의 각을 만들어냈습니다. 봉기현 선수 뛰어차기를 처음 실시했는데요. 좋은 네, 효과를 냈습니다. 지금 안 될 때는 돌아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천천히 자기가 평소 때 하던 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7대3에서 김종훈. 김성기를 올려줍니다. 이번에 고각도 발에 맞췄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리시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여수 제이시를 보게 되면 김성길 선수의 토수가 아주 부드럽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있어요. 박성규 선수에게 뭐 정말 맛있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광주 제이시에서 잘 수비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공격을 계속 박성규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8대3, 5점 차에서 광주의 역습입니다. 바로 때리는데요. 네트에 걸립니다. 박성규 선수 저렇게 다이렉트로 넘어오는 것을 넘어차기 할만했습니다만 사실은 역방에서 날라오는 공이 쉬운 공격은 아니거든요. 예. 지금은 조금 점수차도 있고 한번 노렸던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예. 충분히 해볼 만합니다. 8대4 넉점차. 더블 스코어 상황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제 광주 제이씨는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더 이상 점수를 주면 심리적으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예, 핑퐁 게임보다는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냥 올려줍니다. 봉기현. 자, 양팀의 지금 수비 패턴을 보면 강주재 씨는 수비를 다리 갖다 대는 것이 아니고 찬다는 느낌으로 지금 수비를 하고 있고요. 예. 수비수가 여수 JC에서는 수비수들이 발을 갖다 대서 어떤 병 역할을 만들어내고 공을 끝까지 뭐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추격이 됐습니다. 석점차가 됐고요. 아, 서브가 길었습니다. 홍기현 선수 의욕적으로 지금 서브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길었네요. 네. 중요한 순간에 서브 미스가 나오면서 9-5. 자, 이 시점에서 광주 JC에서 어느 정도 지금 추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여수 JC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김종국의 서브. 정현우 거쳐. 김양훈. 날카로운 공 받아냅니다. 예, 정확히 엔드라인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을 노리는 박성규입니다. 박성규 선수 보세요. 상대의 봉기현 선수가 코트 안으로 한 발짝을 들여놨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C방향 백각으로 또 정확하게 찼습니다. 예. 저런 정도의 실력을 하기 위해서는 평소 때도 많은 연습을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정현우 선수가 오른쪽 발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몸을 충분히 풀고 지금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나요? 네. 사실 지금 광주 입장에서는 선수 교체도 있었고요. 하지만 예. 좀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 몰아붙이거든요. 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박성규 선수가 예. 공격을 계속 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작전 타임 이후에 또 만약 한 점을 내주더라도 두세 점을 본인들이 계속 따내는 그런 공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 제시에서는 지금 그 앞질러서 마음만 앞서가고 제대로 된 공격이나 수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작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자, 뭔가 좀 표정이 어두워져 있는 분위기가 좀 처져 있는 광주의 선수들인데요. 자, 이렇게 대화를 좀 풀어가야죠. 그렇습니다. 광주 JC도 전일 경기에서 안산 조건한테 패했습니다만 홍성한우는 여유있게 2-0으로 승리하고 올라온 팀이거든요. 네. 사실 선수들이 지금 점심시간이었지만 이제 경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경기 후에 이제 좀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여수 JC는 뭐 사실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광주 JC의 작전 타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문기상 감독님은 체력 훈련이라든가 노바운드, 체력 벽차기 등을 위해서 기초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은 여수 JC에서 약간 조금 밀리지 않나 기초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고민이 깊어지는 문기상 감독님. 그렇습니다. 우리 문기상 감독님 표정이 약간 굳었는데 뭐 최선을 다하는 경기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UFO 서브 계속 들어갑니다. 김영훈 바빠요. 봉기현 찍어 누릅니다. 왼발로 올려줬고 김종배 머리 그리고 박성규 받아냈습니다. 광주 JC 김종훈. 자, 어려웠습니다. 추격하는 광주 JC입니다. 김종훈 선수가 끝까지 따라갔는데 네, 너무 우수비 쪽으로 공이 스쳤어요. 네. 코트 안으로 들어도 가야 되는데 중심 이동이 약간 느렸습니다. 자, 결정 이후에 3스텝을 밟고 때렸던 봉기현 선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김성계. 박성규. 아, 이번에는 살짝 고민을 했네요. 마지막에. 예, 그렇습니다. 박성규 선수의 공격 패턴을 보면 높은 데서 찍어차거나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고 네트하고 높이가 적당한 높이에서 밀어차듯이 비거리를 네. 내고 낮은 공의 공 높이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차고 있습니다. 11-6 벗어납니다. 자, 김종국의 두 번째 서브입니다. 김종국 선수는 뭐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충분한 장점으로 살려서 최대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광주 JC 넉점 차입니다. 정윤현 서브. 김종국 머리로 받고. 예, 김종국 선수는 발보다는 머리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바운드가 얕았어요. 받아내기 어려운 공이었습니다. 수비의 첫 공은 띄워주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토스에 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이 많이 소위 말해서 픽셀이라고 하죠. 많이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박성규 선수는 때리면 정말 네트를 넘
낄듯 말듯한데 넘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이 연습을 얼마만큼 했는지가 보여집니다. 공하고 공과의 거리도 있지만 공을 정확하게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분주해지는 광주 제이씨입니다. 이번에도 머리. 야, 김태웅 선수 머리는 잘 씁니다. 예. 다시 한번 찍어 누릅니다. 득점 성공. 예, 비거리가 워낙 잘 나왔습니다. 지금 세팅이 잘 됐어요. 광주 제이씨에서 지금 광주 제이씨의 봉규현 선수가 약간 서두르는 감은 있지만 사실은 수비에서 약간 흔들리면서 좋은 세팅을 되지 않기 때문에 봉규현 선수가 좋은 공격을 못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예. 자, 제대로 걸리기만 한다면 정말 멋진 공격을 만들어내는 봉기현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워낙 또 이 여수의 수비가 두텁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또 때려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기 전에 꼭 생각을 하고 상대 흐름을 눈으로 읽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실수가 좀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력의 기회 광주! 자, 막아냅니다. 기다렸다가 날카롭게 만들어냅니다. 자, 김우경 선수가 지금 봉규현 선수의 공격을 정확하게 읽고 A쪽에서 정확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이 여수의 우수비 김우경 선수가 정말 조용히 묵묵하게 자기 역할 다 해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차는 것보다 스텝으로 정확하게 이동을 해서 공을 몸에 붙여놓고 잘 수비로 즉 중심축에 이동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때립니다. 네트를 넘어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살려냈고요. 바로 넘겨야 되는데요. 아하. 네. 토스미스. 김종욱 선수가 서브로 괜찮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리시브에서 약간 좀 불안한 자세를 보이고 있네요. 예. 아, 여기서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욱 선수 괜찮습니다. 13대 9. 예. 이번에도 머리. 예, 머리는 정확하게 지금 그 받아내고 있거든요. 아, 이번에 정현우가 읽어냈습니다. 예, 기량은 예. 수비 좋았습니다. 뒤쪽으로 헤더. 라인에 묻었습니다. 김종우 선수 머리 밖에는 정확하게 잘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빈 공간. 자. 박선규의 위치가 좋았네요. 공격까지 이어집니다. 나갑니다. 박성규 선수가 약간 욕심을 냈어요. 예. 어려운 가운데 김성규 선수가 잘 걷어 올렸는데 지금 그 박성규 선수의 공격이 약간 지나가고 말았어요. 자, 이번에도 정말 네트 바짝 붙어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자, 이어집니다. 예의치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연타 공격도 자연스럽게 잘 올리고 있어요. 골 플레이가 좋았고요. 이번에도 건져냅니다. 여수 JC의 선수들을 보면 수비할 때의 모습 그 자체는 자연스럽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두르지 네. 않고. 안정된 수비입니다. 약간 겹쳤습니다만 자수비가 맞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욱 선수가 잘 받아 올렸어요. 강하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번 찹니다. 김종욱 선수가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네요. 지금 저런 경우에는 일단 뛰어놓는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이 족구에서는 공격수들이 빛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이 수비와 토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경기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도 중요하지만 좋은 리시브가 나와야 좋은 토스가 나거든요. 네. 공격의 시작은 공격이 아닌 공격의 시작은 수비에부터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금 광주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수의 백종환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백종환 감독님 잘 끊어줬어요. 잘 끊어주고 지금 뭐 특별한 것보다도 너무 욕심내지 않고 평소 때 하던 대로 하라고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만약에 여수가 이번에 포인트를 따낸다 하면 좀 많이 유리해질 수 있지만 그렇죠. 이 상황에서 광주가 이 역경을 이겨낸다면 분위기는 몰라요. 그렇습니다. 박성규 선수를 비롯한 여수 JC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만 네. 한두 점을 더 주게 되면 심리적으로 막 쪼개게 돼 있거든요. 아. 그러면 광주에서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우군 해설위원, 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외에서 족구를 좀 많이 하고 있나요? 지금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
족구의 홍기용 회장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미국, 일본, 캐나다 여러 나라에까지 우리 지금 족구를 전파를 하고 있고요. 아. 외국에서도 일부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국가들은 족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LA, 캘리포니아 이런 해변에서 족구하는 모습 상상해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아, 예, 멋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대회 때도 체코에서 우리나라를 약 15명 선수들이 와서 예. 한 일주일 이상 15일 정도 머물렀다 간 적이 있습니다. 대회도 출전을 했고요. 자, 그런데 광주 봉기현 선수의 서브 미스가 나오면서 매치 포인트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해외에 족구 홍보하다 보니까 벌써 매치까지 갔네요. 김종욱의 서브. 자, 이제 뒤가 남아있지 않은 광주 공격 후회 없이 펼쳐야 할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후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발에 걸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세트 스코어 2-0으로 여수 JC가 광주 JC를 제압하고 본선 4강으로 진출합니다. 예, 우리 뭐 봉균 선수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경기 보여줬습니다만 아깝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예선부터 세트를 내주지 않고 본선 이제 4강까지 올라가게 된 여수인데요. 이 젊은이들의 패기 정말 매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스포츠나 마찬가지지만 기초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 없이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없지만 기초 없이 하는 것은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당금질에서 뭐 60대, 70대까지 우리 20대 선수들 계속 족구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길 바라고 힘찬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수 JC가 광주 JC를 세트스코어 2-0으로 제압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동근 해설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캐스터 신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